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바로 인도네시아에서 헌터분이 채집하는 영상입니다. 제가 직접 부탁을 드렸어요. 소정의 금액을 드리고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이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요. 지금 화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좋진 않은데 다음번부터 되게 잘 해주실 거라고 저한테 약속을 해주셨는데 저기 청개구리과 친구가 있네요. 저걸 또 어떻게 찾았지? 저곳은 저도 실제로 영상에 많이 올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영상에서 많이 나왔던 곳이에요. 인도네시아 할리문이라는 산이고요. 이 헌터분께서는 이제 상업적으로 채집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야간이나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는 그런 허가를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부탁한 생물은요 바로 대양깃드라미 리오크라고 불리는 친구입니다. 진짜 엄청나게 커지고 수컷 같은 경우에는 좀 작지만 암컷이 더 크거든요. 거의 막 8-9cm까지 커지는 그 깃드람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킴이 워낙 강해서 얇은 철사나 이런 것도 다 끊을 수 있을 정도로 플라스틱 이런 거는 다 끊어서 탈출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턱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헌터분이랑 지금 영상 촬영 부탁하신 분이랑 한 두세 분이서 함께 한 것 같아요. 자, 라이트를 들고 야간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실제적으로도 헌터 분들이 이렇게 산을 타서 코카서스나 밀리패드나 뭐 정갈이나 타란툴라 이런 거를 실제로 잡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영상 부탁을 해서 리오코를 열심히 찾느라 소수의 인원이 함께 한 걸로 보이고요. 잘 들어보시면 풀벌레 소리, 그 다음에 물소리, 이 정글에 들어갔을 때 그 사운드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물론 제 영상 다른 거 보셔도 또 나와 있고요. 이렇게 땅을 헤매는 땅을 열심히 찾는 이유는 뭐야? 잠시만요. 이거 뭐지? 아, 밀리패드. 이거 되게 특이한 밀리패드네요. 사진에 여기 사진에 보는 거죠. 가본 밀리패드라는 것도 있는데 이 친구는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과인 것 같아요. 가본 밀리패드 같은 과. 네, 헌터분들이 생각과 다르게 진짜 사소로운 거 다 찍어주실 줄 몰랐네요. 이거 뭐야? 저기 구멍 안에 뭔가 있는데 대형개미는 아니겠지? 거미인가? 저건 저도 지금 뭔지 의문입니다. 뭐 그냥 다 찍어주더라고요. 이건 또 못 찾는 거죠? 다음에는 좀 부드럽게 찍어달라고 요청을 해야겠네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랑 이제 4박 5일, 5박 6일 동안 계속 같이 있었던 헌터분이시고 사실 저보다 나이는 어리신데 진짜 형 같은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 사마귀를 찾으셨네요. 약충이고요. 저쪽에는 낙엽 사마귀라고 해서 굉장히 멋있는 사마귀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건 노린재, 침노린재 같고요. 안에 나방. 야, 저거 쏘이면 진짜 아픕니다. 개미가 불개미인데 뭐 이상하게 생겼다. 저기 갔을 때 제가 벌레 물린 적은 없었는데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제가 진짜 항상 두건 두르고 목에다가 막 이렇게 칭칭 갖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더웠지만서도 그렇게 덮고 다녀야 되고요. 가끔 육지거머리가 있어서 다리에 이제 붙어서 피도 빨아먹히기도 하고 그래요. 후레쉬를 나중에 하나 택배로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참고로 저랑 이제 연락을 하면서 굉장히 장난도 많이 치고 하는 분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많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물소리 되게 좋다. 그립네요. 우선은 뭐가 나올까? 저도 지금 굉장히 두근두근대면서 처음 같이 보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끼가 많아서 조금 미끄럽기도 하고 가재도 나중에 한번 잡아봐야겠다. 이거는 바구미 느낌이에요. 짝짓기라는 건지 한 마리인가 두 마리인지 잘 보이진 않았고요. 초점이 자꾸 중간중간 나가지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울음소리가 굉장히 크겠네요. 여치 아니면 배짱일 것 같고 산한검이랑 굉장히 비슷한 친구도 나왔고 자, 대망의 리오크가 나와야 되는데 리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란을 할 때 이제 옥수수처럼 굉장히 큰 식물 그 잎사귀랑 줄기 사이에 산란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리고 처음에 태어난 약충들은 작은 곤충들을 먹으며 살아가는데요. 이거 매미도 찍어주셨네. 매미는 뭐 우리나라에 사는 친구랑 뭐 발색은 다르지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무엇이냐? 거미인가? 오, 힙스콜피언 종류 같아요. 처음에 각닭인지 뭔지 모르는데 장님거미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동정이 하기 힘든 좀 생소한 건데, 와 진짜 각닭이 찍었네. 이렇게 좀 프리하게 하는 영상도 나름 재밌는 것 같아요. 풀 영상 같은 경우 현재 30분인데 제가 좀 줄였습니다. 자, 드디어 제발 좀 나와줘 리요크. 진짜 여러분들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귀뚜라미 같이 생긴 게 엄청나게 크다. 오! 뭐야! 나왔다! 야, 제가 이 친구를 진짜 한림은 그 산에 가가지고 실제로 봐온, 오, 그 비주얼, 오, 섬뜩합니다. 제 손에서 껑충 뛰었을 때, 오! 저 친구들이 지금 현재 육식 곤충 중에서는 최강의 포식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개체수들이 있어요. 하루에도 10마리에서 20마리까지 관찰을 했고, 등하채집을 할 때도 이 친구들이 불빛을 보고 막 뛰어옵니다. 막 겁나 뛰어와요. 막 그런 친구들입니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손 굵기랑 비교했을 때 헌터분들도 만지기 무서우니까. 저 보이시죠? 헌터입니다. 헌터. 헌터분들도 저렇게 손으로 잡기 꺼려하셔서 저렇게 하시는 건데요. 얘네들은 이제 저 나무 위에서도 떨어지기도 하고, 육식 생활을 하고, 보통 낮에는 활동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야행성이기 때문에 야간에 이렇게 찾으러 다닙니다. 제가 한 마리는 찾았고요. 또 아마 또 찾으려고 할 겁니다. 네, 저런 높인 데까지 있어요. 진짜 실제로 있었고, 발로 차거나 나뭇가진 거 떨쳐서 던져서 떨어뜨린 적도 있고,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한번 가고 싶은데 현재 못 가는 상황이어서 제가 부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와우, 뭐야, 이것도 찾았네. 야, 더듬이가 엄청 길죠? 지금 사이즈로 봤을 때는 암컷인 것 같고요. 저 친구들은 실제로, 와, 턱, 눈, 소름 돋지만 이 친구들을 실제로 보면은 진짜 엄청납니다. 그 포스가 손으로 건들겠다는 그런 엄두가 안 나는 친구들이고요. 지금 이 친구는 암컷이고 굉장히 큰 사이즈로 보입니다. 한 7, 8cm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다음번에 나갈 수 있더라면 이 리요크를 더 가까이서 한번 더 리뷰를 해볼 생각인데요. 이 리요크 같은 경우에는 육식하지만은 영가시가 비교적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와, 또 잡았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이 친구가 표본으로 굉장히 고가의 분양이 아니라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귀뚜라미 보시면 되는데, 저거 뭐죠? 저 검은 색깔은 저도 정체를 모르겠네요. 또 세 번째 친구를 찾았네요. 이 친구는 좀 더 얍실해 보이기는 하네요. 스컷이 얍실하고 좀 작거든요. 그래도 안 것 같기도 하고. 와, 눈. 와, 이렇게 오늘 자연에 있는 리요크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지 오늘 보여준 헌터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 인도네시아에서 보고 싶은 영상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댓글을 보고 제가 다음에 요청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마리를 잡았는데 한국에 오면 30만원 자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